여러분은 특정한 건 싫다고 거부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지 정말 알수 있습니까? 그게 나한테 정말 도움 안 되는 건지 알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 지금은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 싫었는데, 이게 나를 돕기 위해서 나타난 건줄알수 있냔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니까 싫다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름 붙이고 실제라고 믿음으로써 현실을 나누고 구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을 통으로 허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그대로 법이라는 것을 온전히 허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특정한 걸 선택해가지고 거부하고, 특정한 걸 선택해서 취하려고 하고 하는 취사간택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부할 게 없어요. 삶은 모든 것이 있어야 할때 있고 와야 할때 온단 말이에요. 겉으로 액션은 취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싫다고 하고 싫은 건 명확하게 싫다고 말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좋은 거는 하고 싫은 건안 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한번말안 들으면 두번 하지 말라고 하고 세번 하지 말라고 하고 한 서너 번 하지 말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은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막 그거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냥 냅뒀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허용이지. 그냥 나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야, 나랑 같이 나쁜 짓좀 하자 이러는데, 아, 이것도 인연이구나 하고 허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택법각지, 법을 택할 줄 알아야 돼요.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고,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허용이에요. 그게 취사간택 같지만, 자기 삶의 경험, 자기 업식에서 자기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거죠. 현상 세계도 버리지 않아야 하고, 출세간도 버리지 않아야 해요. 이법계와 사법계가 각각 건립되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 법칙은 현상 세계 법칙대로 우리가 알아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자기가 살아온 업습이 여기 다 들어있어가지고, 걱정 안 해도 알아서 얘가 알아서 해요. 회사에서 뭐 중요한 발표가 있다. 근심 걱정 엄청 하지만 할 필요 없이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회사에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어서 알아서 하니까 하게 된다니까요. 저절로, 저절로. 또, 뭐, 스님, 제가 뭐, 저기, 무슨, 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이거 좀 무리도 되는데, 이게 욕심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걸 사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그걸 본인이 알죠, 사실은. 사실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죠. 아무리 얘기해도 저보다 본인이 본인을 더잘 알지. 그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그 얘기 한다고 해서. 그럼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고 싶으니까, 본인은 명확하고 싶잖아요. 명확할 수가 없다니까요? 명확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하고, 그냥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리자. 하고 내리고 그걸 믿으면 돼요. 그게 붓다가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리석으면, 내가 모르니까 명확히 알아야 돼라는 망상을 믿으니까, 나는 명확히 모르잖아요. 분명히 난 명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 봐주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건 투자해라, 투자하지 마라, 뭐,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건 진짜 맞을까요? 그건 이제 각자 판단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에 자기를 믿으면 돼요, 그냥. 근데 이 자기를 믿는다는 게 법으로서의 자기도 믿지만 불성으로서의 자기도 믿는데 현실을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이 자기, 이 현실적인 분별의 자기, 그 자기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내팽개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알아서 우리 집몇동몇 번지인지 버스 몇번 타고 가야 되는지를 저절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를 굳게 믿고, 그리고 100% 명백한 결정 못 내려요. 그런 결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머리의 결정보다도 그냥 가슴이 이끄는 게 뭔가. 가슴이라는 말은 뭐냐면 머리로 분별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분별하지 않으면 저절로 답이 주어져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러분, 요즘 과학에서도 그런 말 하죠? 신기하게도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제가 이둘 중에 뭐 선택할래? 이러면은 여러분이 뭐 선택할래요? 이러면 여러분이 고민은 하겠지만 뭔가 하나 선택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선택하기
과학 연구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이래요. 이거 선택하기 3초 전, 어떤 경우는 7초 전에 이미 결정이 먼저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계산해서 나 이거 해야지 하기 전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1분 전이나 2분 전이나 심지어는 5분 전, 7분 전에 미리 결정이 내려져 있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에서 그걸 밝힌 논문 같은 것들이 요즘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되게 충격에 빠졌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자기가 결정 내릴 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어느 정도란 말을 표현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너무 그렇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으신 게, 이게 모든 게100% 정해져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능성, 어떤 가능성일까요? 내가 자기답게 결정 내려도 된단 말이에요. 머리를 믿지 않아도 답이 저쪽에서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머리로는 분명히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왠지 모르게 나는 그냥 가슴이 자꾸 이쪽을 가서 다른 거 선택한 경우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 사람 만나면은 내가 결혼 생활이 불행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슴이 끌린단 말이에요. 막 그냥. 그래서 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가슴으로 하거든요. 머리로 안 하거든요. 실제 CEO들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때 거의 8, 90% 이상은 직관에 따라 결정하지 밑에 보고서 올라온 대로 안 한대요. 감으로 한대요, 감으로. 그러니까 감으로 했으니까 본인들이 성공했을 때 다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운이 좋았다 이런대요. 왜 나는 치밀하게 계산해서 한게 아니거든. 계산 다한게 아니었는데 감으로 했는데 그 감이 이상하게 맞을 땐 착착착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안 맞을 때는 감이 맞던 사람도 시절 인연이 딱 바뀌어버리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감이 맞았는데 이상하게 또 감이 안 맞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을 맹신할 수는 없어요. 맹신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굳게 믿고 머리만 쓰지 않으면 이걸 이제 표현하니까 굳이, 근데 이것도 이름 붙이면 안 돼요. 감이라고 하든지 직관이라고 하든지 뭔가 가슴이라고 하든지 이것도 이름 붙인 거잖아요. 이름 붙이지 않으면 사실은 분별하지 않을 때 삶이 살려지고 있어요. 인연 따라. 여러분이 인연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고 인연 따라 살아온 거를 가지고 분별 의식이 아리아식 속에 딱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인연법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연기법이 알아서 삶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내 업에 따른 삶이에요. 근데 어차피 업을 진 거는 한번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인연이 나타나도 그것도 인연인 거예요. 인연 따라 간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머리를 믿고 분별을 믿지 말고 삶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쉬게 되면 그냥 저절로 답은 삶에 살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살려지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오늘 상주 대원장사 가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갑자기 가고 싶, 오늘 아침에 아주 9시부터 일찍 오신 거사님은 그러시대요. 새벽에 일어나서 본문 듣다가 가만히 본문 듣다가 갑자기 아 직접 가서 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새벽부터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막 계획해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계획해도 안 되려고 인연이 되면 한달 전부터 계획했는데 갑자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뭐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분별을 가지고 삶의 미래 계획, 선명하게 계획 세우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면 가안의 계획은 세우되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 어떻게 변경될지 나는 알수 없다. 그거는 연기법이, 우주 법계가 알아서 하는 거다. 나는 가안의 계획은 세우겠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겠다. 내맡기겠다. 이런 자세가 좋아요. 물론 MBTI 성향에 따라 이게 좀 편한 사람도 있고 안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